네, 자, 오늘의 히든카드 공개하기 전에 또 목표가 달성한 종목부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제 네. 다섯 개나 있었어요. 어, 목표가 달성한 대단합니다. 거. 오늘은 세개 있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의 종목이고요. 12월 27일에 추천해 주셨던 신흥 SEC 17%의 수익률, 또 2월 14일에 STI도요, 2차 수익률까지 달성을 하면서 28% 가까이 올라왔고요. 2월 21일에 추천해 주셨던 와, 필에너지. 많네요. 네, 최근에 또 급등세 보여주면서 네. 56%의 수익률을 달성해 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여전히 계속해서 잘 가고 있거든요. 리뷰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일단 뭐 수익률 잡은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신흥 SEC가 지금 이제 살짝 오래 걸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안내드렸던 구간이 이제 요 구간이었고 마찬가지로 힘이 강력하게 들어왔었던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살짝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줬다가 최근에 2차 전지의 흐름에 맞추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신흥 SEC는 여전히 기업적인 내용도 좋고 오늘까지의 힘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가를 높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더 확대해서 5만 8천 원 안내 드리고 신흥 SEC는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STI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에 계속해서 흐름이 좋으니까 그대로 신고가 달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렸고 신고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해서 마찬가지 추가적인 수익률 도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S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오늘 해서 약간의 또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러면은 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구나 해석을 하고 STI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한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에 필에너지. 아, 요게 또 이제 가장 뿌듯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상당히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요 정도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고, 필에너지가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4680 배터리라는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살짝의 또 마찬가지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슬슬 매물 구간에 부딪힐 만한 위치까지 상승이 나왔고 어제 차익 실현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50% 정도 나와주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흐름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에너지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달성한 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한 리뷰, 또 다른 목표가까지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카드를 또 공개를 해야 되겠죠.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잡아볼까요? 바닥 실적주입니다. 바닥 실적주? 그동안 가장 큰 키워드는 성장이라고 그렇죠. 강조를 해주셨는데, 달라졌어요. 실적으로 살짝 넘어가시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제 바닥 실적주 중에서도 갈 만한 녀석을 골라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시장이 이제 약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네. 가져왔고 네.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번에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죠?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오늘 종목 중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감이 들때 반사적으로 수혜받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겠죠, 이번에. 그런데 최근에 CPI가 상회를 해버렸고 지금 시장에서 PCE 지표를 더 주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FOMC에서 상반기 금리나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뭐 좋은 발언은 안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발언들 있잖아요. 상반기에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번에는 아니네요. 안할 거지만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할 거다. 아마 이러한 발언들은 안 해줄 것 같고 지금 이번에 CPI가 높게 나와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하던 대로 2%대까지 확인되면 그때서야 생각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FOMC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종목을 조금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바닥 실적주는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성장도를 상당히 주목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바닥인데 어느 정도 성장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개별 이 종목 장세입니다.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인데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에서는 항상 또 수급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급도 잘 들어와 주면서 실적은 좋은데 바닥에 있고 성장성까지 담보된 이러한 종목을 오늘 그냥 푸근하게 가져가실 만한 걸로 가져왔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이번 주는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또 큰 이슈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 만큼 그를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되는지 히든카드 후보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여섯 가지 뒤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TEMC, 케어젠, KN솔, 자비스, 그리고 세코닉스와 함께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 주 김영일 전문가님의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시네요. 오늘 성우 하이텍을 가져왔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다른 종목은 아무거나 또 골라온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좋게 보는 것들 가져왔으니까 저거는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성우 하이텍이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예요. 그러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납품을 진행 중인 그러한 기업인데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납품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성우 하이텍이 올해 성장도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또 핫했었던 게 바로 저 PBR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성우 하이텍이 지금 PBR이 0.5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성우 하이텍의 이 정도 흐름인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러면서 PBR이 이 정도다? 그러면은 이 종목도 한번 못 먹어도 고 저가 매력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 충분히 모아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와줬어요. 잠깐 차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성우 하이텍이 일전에 한번 크게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또 상당히 좋은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이 정도까지 다음 매물 구간 정도까지는 또 소화를 완료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힘은 충분한 상태에서 저가 매력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이 지금 상태에서 한번 또 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또 쉽게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우 하이텍을 가져왔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해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다음 매물 구간 출발 구간인 15,000원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8,800원 수준 안내 드리면서 이 종목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큰 이러한 상황 개별 종목 장세에서 한번 느긋하게 들고 갈 만한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카드는 성우 하이텍입니다. 네. 성장성과 함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밸류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